방송 중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? 얘기했어 벌써. 아 뭐라고 했어요? 아 내가 그거 미리 공약으로 해야 되는데. 그럼 공약으로. 공약으로 청소노동자 직고용하는 거 꼭 협약을 했어요. 왜냐면 내가 앞에 국회의장들이 계속 말을 안 들었고. 맞아요 맞아요. 길목이라서. 그래서 이거 미리 저기 선거하기 전에 내가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근데 놓친 거야.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. 뭘 하십니까?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. 근데 그 청소노동자들이 자기를 엄청 좋아한대. 자기랑 엄청 친한데. 네. 그렇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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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... 그래서 제가 우리 약속하라고. 의장님 분명하게 그거 지금 하도록 요번에 할 거예요. 네. 내가 우리 청소노동자 볼 때마다 미안해가지고.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굴 한창 출연하셔서 그 말씀하셨잖아요.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.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걸 꼭 하려고. 이번 국회에서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정세균 대표 어쨌든 우리랑 저기 우리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이번에 우리 국회 내의 비정규직 문제 그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보시죠. 알겠습니다. 제가 그거 지금 나오자마자 그거 딱 치밀하세요. 꼼꼼하세요. 전략가야. 아, 나오자마자 이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문 나오자마자 첫 번째 첫 번째 약속. 네. 그러니까, 알겠습니다. 의원님. 수고하셨습니다.